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경제 언박싱 손소구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시경제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데 그쳤습니다. 네. 뭐 굉장히 처참한데요. 3년 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뭐 낙제점만 겨우 면했다?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던 이후에 사실상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장률을 바라볼 때 2% 밑으로 밑돌았다는 거는 네. 저성장 국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늘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점점 단계를 낮춰서 최근의 흐름은 2% 내외로 보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잘 나와야 아 그래도 우리 경제가 그래요. 전년 대비에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1%대를 찍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물론 한은의 기존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은도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지난해 연초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변경할 때마다 눈높이를 낮춰왔거든요. 그렇죠. 그 낮아진 눈높이를 겨우 충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는 뭐 상당히 이제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뭐 예. 원인을 따져보자면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소비도 부진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수출이 부진하면 전체 성장률 기여도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작년 수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사실상 우리 경제에는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재작년의 모습을 보면 그나마 우리 경제가 버텨줬던 거는 민간의 어떤 소비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또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 지출도 버텨줬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작년만 놓고 보면은 정부 지출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 민간 소비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양측의 기여도가 다 1%포인트 이상 그 전해와 비교했었을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어쨌든 코로나 국면이 벗어났으니까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1.4%라는 이 저기장, 저성장 기조가 그대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전 연도별로 이제 성장률의 추이를 봤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3년간은 워낙 특수한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덜어내놓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정상적이라고 봤었을 때 성장률을 보면 어땠었을까 네. 사실 그때도 우리가 높지 않았거든요. 2018년이 2.8%였습니다. 연도 성장률을 보면요. 그랬다가 2020년 이제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0.7%로 확 쪼그라들었었죠. 근데 2021년에 4%대로 다시 올라서긴 했지만 그건 역시 전해의 마이너스 여파의 기저효과가 컸다라고 보는 거고 2022년을 보면 2.6% 연도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022년, 지금 2023년 이런 식의 그나마 좀 위기를 벗어났던 해의 성장률을 보면 2%대에서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것이었고 그나마 또 우리가 우려한 것은 작년에는 그나마 2%도 지키지 못하고 1%대로 떨어진 뭐 그런 양상을 보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측정을 이제 하는데 매 처음으로 2%를 밑도는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예.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투입했었을 때 여기는 이제 수출도 들어가고 소비도 들어가고 정부 지출도 들어가고 모든 걸 다 투입했었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가장 낼 수 있는 성장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를 밑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어떤 경제 체력이 낮아져 있다 이런 상태인 거고 잠재 성장률이 이제 1%대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적신호라고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를 2%대 성장률이라도 사수하기 위해서 매년 정부가 더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장률 1%다 그러면 정말 성장이 정말 그 둔화되기 시작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건데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온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일종의 선진국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선진국병으로 빠져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들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행히 그래도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성장률은 2.1%인데 다시 네. 2% 반등 좀 가능할까요? 이게 한국은행이 원래 전망할 때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한국은행이 2.1%,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2.2%. 그렇죠. 늘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2.2%. 정부는 사실 이제 목표치에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이제 기본적인 준거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2.1%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부진했던 것들이 회복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은 작년에 부진했던 것들은 이제 정부 그 지출 기여도는 빼고요. 민간 소비, 그다음에 수출이 있어야겠죠. 1차적으로는 수출이 먼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도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강한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수출의 청신호다. 더 나아가서는 성장률이 정말로 2%대를 회복할 수 있는 뭐 기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민간 소비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 건데 소비 회복 기조는 역시 작년 4분기에 일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소비라는 게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게 되죠.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여파가 작년에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라는 것도 그 추세들이 계속해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4분기가 반등했다라고 해서 올해 내내 소비가 좋을 것이다. 성장 반등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고는 저는 낙관은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외적인 저희가 변수도 꼽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좀 언제쯤에 내려줄 것이냐, 내린다면 몇 차례 내릴 것이냐, 그렇죠. 금리나 폭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전체 돈을 쓰는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네. 미국이 뭐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역시 미국의 연준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연동해서 잡는다라고 본다면 연준이 만약에 3월 혹은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한국은행도 역시 통화정책을 그거에 맞춰서 금리 인하 스케줄을 짜게 되겠죠. 예. 일단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전반적인 조달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금융시장 같은 곳에 유동성이 좀 이전보다 확대된다라는 청신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일단 언제쯤에 내려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제 그 연구 기관들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좀 낮춰잡은 이런 상황인 거고 3월에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대회 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기점으로 중국이 어떤 소비 진작책, 내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에 따라서 올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4%가 아닌 다시 예전과 같은 5%대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변수를 뽑자면 중동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건 사실 우리가 큰 변수를 여기지 않았다가 점차 확전돼 간에 이제 이상한 기조로 흘러가면서 맞아요.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해운 같은 경우는 뭐 호르즈무 해협이나 이제 홍해 부근에 이제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어쨌든 전반적인 운임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해운에 있어서 지금 난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중동 전쟁 확산 여부가 또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꼽고 싶은 변수는 정치적 이벤트입니다. 미국 대선. 미국 대선. 아, 네. 예. 뭐 지금 경선 시작됐죠. 네. 예비 경선이긴 하지만 뭐 공화당의 경우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률로 이제 이기기 시작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는 넘버원 뭐 더 이상의 경쟁자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첫 경선에서 이기면서 사실상 바이든과 트럼프의 2라운드 대결이 지금 예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 2기가 현실이 됐었을 때에 어떤 그동안 해왔던 정책적 변화들, 180도 바뀔 어떤 지각 변동들, 중국과의 리스크.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고 있는 리스크는 트럼프가 이제 밝히긴 했지만 집권 2기에서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나라하고 상관없고 모든 물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네. 일단 가격적인 경쟁력 10%의 부담을 안고 미국에 그러니까요. 수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이제 슈퍼관세로 악명을 떨쳤던 트럼프의 집권 위기가 우리한테 현실화가 된다라면 아마 A부터 Z까지 모든 대외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우리 성장률을 논할 때에 꼽을 수 있는 리스크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변수가 많아요. 예, 올해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갤럭시 신상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뭐 다름 아닌 갤럭시 S24, 이게 세계 첫 온 디바이스 AI 열풍을 일으키는데 일단 사전 예약 단계고 네. 뭐 올해 이달 말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좀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갤럭시 S24 매번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예. 저도 한국인이고 랭크림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예. 삼성이란 한국 기업이 만드는 갤럭시 시리즈 제품이 세계적으로도 잘 팔리길 뭐 그렇죠. 서로 원하잖아요. 네. 네, 잘 되길 바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기가 힘든 위치에 있지만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숫자로 찍히는 거죠. 사전 예약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판매 대수가 얼마나 될까? 또 미국에서 공개했었을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의 어떤 기사가 나온 어떤 그 헤드라인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짐들이 있는 거죠. 네, 조짐들이 있는 거죠. 일단은 19일 당시 이제 18일이었죠. 공개를 예. 했었을 때에 그날 공개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네. 삼성이 11개 네.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1000만 조회수가 돌파를 했거든요. 음흠.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신에서는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늘 내립니다. 그래요? 예전에 접는 폴더블 폰 나왔었을 때 전통적으로?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었네 한 기자가 네. 이 미국에 많이 먹는 핫도그 예? 핫도그에 아까 뭐 무슨 소세지 끼워갖고 네 소세지 끼워서 그걸 예, 예, 하는 약간 비하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보통 이제 평가가 좀 박한데 평가가 이번에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 뭐 그래서 아이폰과 비교했었을 때 기술적 혁신성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를 내렸고 그 다음에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던 사전 예약 사전 예약 그 시리즈 중에 최고 기록 달성했습니다. 그래요? 121만 대. 121만 대? 네. 아, 일주일 사이에. 그 전작이 갤럭시 S23이었는데 109만 네. 대 판매했거든요. 넘어섰네요. 물론 더 많이 판매한 게 노트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는 사전 예약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10일 이상으로 길었고 예. 그거는 이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갤럭시 S24가 사전 예약 판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급의 제품이 울트라 제품이 전체 판매 제품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청신호로 볼 수 있는 거고 예. 인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상당히 사전 예약 판매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해외에서도 괜찮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갤럭시 S24가 말씀하신 대로 첫 온 디바이스 AI 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굉장히 좋은 흥행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AI 온 디바이스 AI 채택한 게 이게 뭐 히트의 결정적인 요인일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의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2005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제 경쟁 제품들이 이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도태되고 정리된 게 삼성의 갤럭시 폰과 애플의 아이폰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단 말이죠. 예. 두 제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소송도 하고 했지만 암묵적인 서로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키워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 혁신 경쟁을 벌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이 아이폰의 대결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내놨던 게 대화면 폰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화면이 예. 큰 거죠. 노트 예. 시리즈로 대표되는. 그렇죠. 예. 그 시장에 결국 아이폰도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들었지. 이 대화면 폰이라는 기조 아래 스마트폰 시장이 확 커졌죠. 네. 그 뒤로 이제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혁신 경쟁을 벌여왔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사양들이 다 고사양이 되고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낼 그런 기능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자 스마트폰에 대한 흥미가 소비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혁신 경쟁이 끝났다 이런 비평들이 나왔고 그러다가 지금 새로운 폰으로 내놓은 게 사실 삼성이 접는 폰을 내놨었단 말이죠. 네.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거기 안 뛰어들었죠. 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침을 겪다가 이번에 삼성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 게 온 디바이스 AI 폰입니다.
그런 애플은 여기에 뛰어들까 안 뛰어들까요? 뛰어들겠죠. 뛰어들 수밖에 없죠. 예. AI 폰이라는 건 사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품의 디폴트 필수품이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실제로 삼성이 내놓은 AI 기능들이 괜찮아요. 이번에 AI 폰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기능을 위한 기능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쓸만한 기능들이라는 평가들이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역 기능 혹시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13개국 언어로 통번역이 어떤 식으로 될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갤럭시 S24를 가정을 해보면 외국인 앵커님과 제가 영어와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이걸 가운데다 놓고 이제 갤럭시 그 통번역 기능을 켜놓고 얘기를 하면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시로. 이게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신망 연결 없이도 이제 그렇죠. 통번역 기능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한말기 내에 탑재되어 있는 거니까. 네.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영어로 나가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씀하시면 한국말로 저한테 전달이 돼요. 네. 이제 이런 쓸만한 기능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4가 어느 정도까지 판매될지는 사실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잘 많이 팔리는 시리즈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모델별 최고치가 얼마예요? 제일 많이 팔렸던 예전에 갤럭시 S9 그때의 그 판매량인데 지금 이번 시리즈 최근 들어와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이번에 S24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리즈별 3천만 대 이상 정도가 판매가 되면 굉장히 잘 팔린 거다. 그렇겠네요. 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만약 그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신기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건 갤럭시 24 한번 이번에 히트 한번 치는지 계속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손소구 경제평론가님과 오늘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